안녕하세요. 브라운 IT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필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표 형식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우선 이렇게 데이터 범위에 필터 기능을 적용하려면은 표의 임의의 셀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필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가 적용된 표 데이터는 이렇게 목록 버튼이 나타나고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은 해당 그룹의 필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기능을 해제하려면은 필터가 적용된 표의 임의의 셀을 클릭하고 다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있는 필터를 해제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표의 필터가 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표 범위에 셀 포인터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L을 누르면은 이렇게 표에 간단하게 필터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목록 버튼을 클릭할 필요 없이 해당 항목명에 이렇게 셀 포인터가 위치한 상태에서 Alt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필터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방향키를 이용해서 원하는 필터를 적용할 수 있고요. ESC를 누르면은 이렇게 필터 메뉴가 닫힙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보통 우리가 필터 기능을 사용할 때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필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키보드만 이용해서 필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필터에는 여러 가지 필터 기능이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숫자 필터, 날짜 필터, 그리고 텍스트 필터입니다. 그럼 텍스트 필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표 데이터에서 일정 데이터에 공통되는 부분을 필터링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제에서는 창고 항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F8셀에 있는 창고 항목에 셀 포인터가 위치한 상태에서 Alt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은 여기서 관리 그룹 AB만 보고 싶다면은 방향키를 쭉 내려서 일단 모두 선택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취소를 하고요. 관리 그룹 A에서 스페이스바, 관리 그룹 B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관리 그룹 A와 B만 필터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Alt 아래 방향키를 누르고 쭉 내려서 창고에서 필터를 해제를 하고요. 그럼 원래 상태로 데이터가 복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특정 데이터에서 대표할 수 있는 것들만 선택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제품명에 가서 Alt 아래 방향키를 누르고 이렇게 검색에 가서 검색을 하면은 검색한 키워드에 맞는 데이터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엔터를 누르면은 검색한 키워드에 데이터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필터를 해제를 하고, 그럼 이번엔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숫자 데이터는 Alt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은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나타나고 숫자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그리고 숫자 필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 필터는 숫자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혹은 숫자 데이터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숫자 필터에 가서 보다 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큼을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그러면 찾을 조건에 이렇게 보다 큼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40만 원보다 큰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40만을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숫자 데이터에서 40만보다 큰 데이터만 필터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필터를 해제를 하고요. 그리고 보다 큼 외에도 숫자 필터를 확인하면은 값이 같거나 작거나 혹은 특정 범위 안에 포함이 되거나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 혹은 상위 10, 상위 10을 한번 볼까요? 상위 10을 하면은 자동 필터가 나타나는데 상위 10 항목으로 돼 있고, 여기서 탭을 눌러서 숫자 입력란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물품 가액이 높은 순서로 30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해제를 하고요.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 숫자 데이터 봤으니까 이번엔 날짜 데이터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날짜 데이터는 여기 출고일자 있습니다. 출고일자 B8셀에서 Alt 아래 방향키를 누르고요. 그럼 날짜 필터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날짜 필터는 특이한 게 특정한 날짜의 범위 기준으로 필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연, 월, 일 모두 해당이 되고, 통상 데이터의 범위가 연 단위로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 데이터에는 2020년만 있지만은 2020년 외에도 뭐 2019년, 2021년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연도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에서는 7월, 8월이 있기 때문에 쭉 내리면은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걸리는데, 여기서는 탭을 눌러가지고 이동을 해주고요. 모두 선택 해제하고요. 7월만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면은 뭐 여기는 지금 7월이니까 쭉 내려서 확인을 해보면은 7월의 데이터만 필터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고요. Alt 아래 방향키, 그리고 필터 해제하고, 그리고 날짜 데이터는 이렇게 날짜 필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필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강의를 만드는 시점은 8월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달을 선택을 하면은 8월 데이터만 이렇게 필터링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쭉 내려서 날짜 필터에서
이번 분기라던가 아니면 올해 아니면 쭉 내려서 해당 기간 날짜에 데이터를 직접 선택해가지고 필터링 할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필터는 이렇게 표 형식의 데이터에서 데이터가 많을 때 자신이 원하는 내용만 찾아서 볼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고 또 엑셀이 개발된 이래로 쭉 유지가 되던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축키도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가지고 마찬가지로 필터를 해제하려면은 Ctrl Shift L을 눌러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필터가 해제돼서 일반 데이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필터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이렇게 작업하다가 막 필터 기능을 사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꼭 마우스를 사용할 필요 없이 Ctrl Shift L을 이용해서 이렇게 필터를 해제하고 적용하는 기능과 각 항목에서 Alt 누르고 아래 방향키, 그리고 필터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때는 엔터를 눌러서 필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은 키보드만으로도 필터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